아가서 7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아멘. 오늘 이 아가서 7장 1절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귀한 자의 딸의 어떤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지명을 해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자의 딸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지명을 한 그것이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 7장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자의 딸이 아가서 6장 마지막 13절에 슬람미 여자라는 것을 표현을 했죠. 근데 이 슬람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이 귀한 자의 딸이 이목구비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의 신부라면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한 자의 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예정되어진 자여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신을 신은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되어진 이 귀한 딸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발부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발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느냐 하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에베소서 6장 15절의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신을 신은 발. 발은 이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 지체의 발의 역할입니다. 이 땅과 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이 신을 신었는데 그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 주님이 성경에서 복음의 신을 신은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 신을 신은 발이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자라고 여김을 받은 이 슬람미 여인의 발은 무슨 발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평화를 공포하는 발이에요. 구원을 공포하는 발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으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의 산은 무슨 산을 말하고 있냐면 하늘의 산과 이 땅의 산두 종류로 산은 나뉘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산은 이 땅의 권세자들을 말해요. 이 땅의 권세가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 귀한 자의 딸의 발이, 그 신을 신은 발이 전하는 것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그 산을 넘으면서 다니면서 그들에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단한분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는 발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단 한 분 통치자인 걸 나타내려면 어떻게 할 때 통치자인 걸 나타내요?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단, 마귀, 용이라고도 하고 예 뱀이라도 하는 이 사단, 마귀. 이들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통치자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산들은 바로 이 사단, 마귀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 통치자의 권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귀한 딸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교회라. 입으로 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의 능력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합니다. 말씀이 말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는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게 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억눌렸던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얽매였던 올매에서부터 풀어짐을 느낄 때에, 다시 말하면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슬람미 여인, 바로 그 평강을 누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그 천국을 다니면서 나누는 자라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자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나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얽매임에 저주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권세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하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함이라도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사단이 전혀 틈타지 않을 만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무장을 한 자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슬람미가 되어질 때 정말 완전히 무장된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나는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을 다니면서 영혼들에게 이 평강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는 자예요. 공포하는 자예요. 공포한다, 프로클레임한다, 외친다는 얘기죠. 좋은 소식, 굿뉴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를,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다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공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에 그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말했을 때 무슨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화목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세상과 그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 신을 신은 그 발은 바로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서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저께 슬람미 여인이 마하나임에 춤추는 자들을 보고만 있겠느냐. 마지막 때라 이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를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는 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전하는 때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사심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귀한 자의 딸이 되어진 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된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만난 자죠. 아멘. 내가 정말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귀한 빛을 맛본 자예요. 무슨 빛? 생명의 빛을 맛본 자. 그 생명의 빛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자.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 귀한 자, 정말 아름다운 귀한 딸이 되어진 것만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어떤 신을 신었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신을 신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신을 내 발에 신은 자인가?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신을 신고 여전히 세상에 다니기에 바쁘고 세상의 것과 짝하고 세상의 것을 즐겨하고 있고 세상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세상의 것 때문에 치여서 넘어지고 있고 세상의 것에 취해 있다면 그는 여기에 해당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이와 같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이 아름다운데 그 다음 말씀이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공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라고 말해요. 이 발이 아름다운데 그 발을 위로 쭉 올라가면 넓적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가 있기 때문에 발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이 다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아름다운 다리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Your graceful legs라고 그랬어요. 아주 은혜가 충만한 다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넓적다리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가 야렉이에요. 야렉. 히브리 말 야렉. 야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살펴본다면 이 문장이 그냥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야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옆구리, 우리의 갈비뼈, 우리의 몸을 말해요. 단어가 허리라고도 하고 옆구리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의 가,
갈비뼈라고도 하고 넓적다리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그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 것의 의미를 알아보려면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이라고 말한 이 야렉이란 단어가 또한 허리를 말하면서 자손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때 그 야곱의 환도뼈가 나가는 것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 환도뼈가 나갔는데 이게 전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은 것이나 야곱의 환도뼈를 말하는 것이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이나 다 이 야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your graceful legs. 그렇다면 이 은혜가 충만한 넓적다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34절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럴 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물과 피로 낳아진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린 그 물과 피로 낳은 그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후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는 후손을 말하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 피로 낳은 그의 자손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넓적다리 밑에다가 손을 넣은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바로 그 십자가의 맹세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축복의 약속을 받을 때 야곱의 환도뼈가 나아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렉 단어 하나를 연결해서 볼 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넓적다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아진 넓적다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 넓적다리는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뭐가 세워져요? 기둥이 세워지죠. 그 넓적다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그 복음이 기둥이 둥글어서 숙련공의 송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여기서 구슬개미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보석 같구나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의 기둥이 계시록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나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인가?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 성은 귀한 보석같이 지어졌다. 11절부터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석같이 지어진 그 성전, 문들 12문이 세워진 그 성전. 그런데 그 12문이 12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그런데 그 성곽이 네모 반듯하고 그 성곽이 14만 4천 규빅으로 되어져 있는데 모든 것이 전부 보석으로 되어져 있음이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이 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넓적다리가 수공을 잘하는 숙련된 자가 다듬은 보석과 같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그 십자가는 기초석이에요. 성곽의 기초석. 에베소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성곽의 기초석이 우리 각 심령 속에
세워질 때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세워진 기초석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그 믿음의 기둥이 세워질 때 이 성곽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두 사도의 이름이 쓰여진 그러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열두 문이 있는데 이 열두 문의 위에는 다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써있다.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나가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열두 지파가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열두 지파가 파생이 되어지고 열두 사도가 나오게 되었죠. 열두 지파는 구약에서 만들어지고 열두 사도는 신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귀한 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되어진 그 딸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넓적다리 그 잘 다듬어진 보석으로 세워진 성전 그 기둥에 신은 발이다 이 말이에요. 즉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다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증거하겠느냐라고 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알고 그 은혜의 평강을 아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나아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질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초석 위에 세워진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의 보석이냐? 열두 보석이 나오지만 열두 보석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빛깔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부활 생명의 생명체를 가진 자들이 각각 그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지는지는 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복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세워질 때 바로 그 십자가의 반석의 그 기초돌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넓적다리가 둥그러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진 보석 같은 그런 기초석 위에 그 다리 위에 그 기둥 위에 신은 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은 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자예요.